안녕하세요. 오진은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나주의 중림동에 왔는데요. 중림동은 제 뒤에 보듯이 옛날 나주역이 있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중림동에서 가장 부자가 살았던 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공간을 소개해드리려고 왔고요. 이 공간은 최근까지 사람이 거주했다고 해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집을 보러 가시죠. 저희가 오프닝했던 바로 뒷공간은 이렇게 옛날 나주역, 구나주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그 나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그 공간이죠? 네, 저기 동상 같은 것도 있네요. 네, 동상도 보이네요. 네, 지금은 이렇게 공터로 남아있고요. 안 실내는 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옛날 기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이렇게 서 있는 모형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렸다 밝았다 아주 난리네요.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시원하네요. 네. 내일 비가 오려나? 안 되는데. 네, 여기 골목을 이제 도시 재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집은 이 중림동에서 가장 부자가 살았던 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거주를 해서 집이 많이 깔끔한 편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이게 나주 역전 앞이라 그런가. 네. 도로도 엄청 넓고. 네네네네. 뭔가 옛날에는 정말 부자들이 살았을 것 같아. 그런 네, 부분이. 맞습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일제 시대 때 지어진 집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여긴가요? 여기입니다. 네, 여기 우진공업사라고 쓰여 있는데 이 공간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고 이 공간뿐만 아니라 또 저기 좌측을 살짝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또 시골집이 하나 있어요. 네, 이 두 공간을 보여드릴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키를 안 가져왔네요. 이야! 아, 제 차에 있어요. 아, 차에 있어요? 네. 다시 갔다 오시죠. 네. 놀았죠? 저는 방금 주먹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쏙 내려왔거든요. 네, 너무 놀래버렸잖아요, 제가. 제가 또 그런 준비는 또 철저히 합니다. 네네네네. 네! 제가 키를 공수했습니다. 이렇게 키가 있어야 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막 오셔도 안에 구경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가시죠! 여기 저희가 살짝 봤는데 집이 좀 크지 않았어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집도 크고 뭐랄까 진짜 얼마 전까지 사셨던 공간이라 그런가 좀 깔끔한 편이고 튼튼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네 누군가를 소개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네 이 집이 네 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옆에 시골집까지 딸려 있어가지고 맞아요 공간이 엄청 내놓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기 문을 열어서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빈집 체험하는 거 지금 날씨 좀 흐려서 그런데 네, 좀 흉가처럼 아내근 같은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와, 풀이 네, 일주일 사이 엄청 컸어요, 풀이. 그죠? 네, 지금 오늘 보여드릴 공간은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공간 그리고 우측에 이 공간 이렇게 두 군데 한꺼번에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공업사 공간은 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문이 잠겨 있어서 저희가 열기가 좀 힘듭니다. 아니 근데 여기 시골집 치고 엄청 큰데요? 네, 지금 기와도 보시면 엄청 옛날 기와잖아요. 네, 네, 저게 이제 뭐 나주에서 좀 오래된 고택들 보면 있던 기와랑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집이 진짜 오래돼 보이고 흙도 좀 무너져서 네 집이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마당도 상당히 높고 이거 지금 다 밀면 네, 상수가 상당했어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것도 같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여기 건물도 참고로 쓰는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에 왔을 때 풀 이렇게 자라지 않았었는데 네, 무릎 높이밖에 안 왔는데 저희 일주일만 더 늦게 와서 못 찍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여름에는 풀들이 일주일이면 키가 쑥쑥 자라요. 조심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 네, 화산 갈 거니까요. 오, 앞에 보니까 은행나무도 한 그루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 또 꽃나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무슨 열매도 열려있는 것 같고 이런 공간은 이렇게 풀 자라있을 때 네, 이렇게 한번 싹 밀어버리면 진짜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 그 진짜 가려운데 긁는 느낌이죠. 그냥 딱 네. 집을 제가 주변에 원래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변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오른쪽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은 조금 공간이 있으니까 네, 한번 가서 보고 오시죠. 네. 분자분께서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가끔 저희 포커스가 나가잖아요. 네. 그때 뭐 귀신을 잡아서 그렇게 포커스가 나갔다. 아, 아니면 저희 카메라를 좀 안 좋은 걸로 바꿔가지고. 오. 그럼 무서운 말씀 하지 마세요.
네, 여기 또 와보니까 여기 뒤쪽도 공간이 좀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아까 우진 공업사 뒤쪽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쵸? 저기 안쪽부터 딱 보고 올까요? 그럴까요? 저쪽부터 네. 들어볼까요? 네, 쭉 들어가시죠. 네. 오, 저 뱀인 줄 알았는데. 아, 뱀인 줄 알았다고요. 제가 가스 호스였네요. 네. 아까 제가 유튜브로 그 파충류 나오는 유튜브 좀 보고 와가지고, 아,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오늘 뱀밖에 안 보이네요. 아니, 여기, 잠깐만. 네. 와. 이거 예쁜 나무.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 저 들었는데 까먹었네. 성류? 상사화라고 그랬나? 상사화? 아니, 상사화 아닌데? 성류나무 아닌가요? 아, 아, 그냥 커트. 네. 네, 여기 보시면, 그 우리 못 들어갈 뻔 했는데, 들어갈 수 있네요. 잠깐만, 저희 오늘 휴가철 아니잖아요? 네. 가지 말까요? 그냥 가시죠. 왔는데 또 뭐. 그니까, 왔는데 가야죠. 프레시 한번 켜봅시다. 네? 프레시. 그럼 제가 먼저 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프레시 오늘 뒤에 있어야 되잖아. 아, 오늘 가죠. 한번. 너 지금 뭐 마려운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오늘 그 귀신 잘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말씀 한번 해주. 아, 진짜. 쫄아가지고 또. 네, 바로 오자마자 바로 방에 있어요. 그쵸? 문틀은 옛날 한옥 문틀 그대로 쓰고 있고, 저기 뒤쪽 끝에 한번 들어가서 보여주세요. 저 문틀은. 아니, 그림자인데 나 고양이 잡았어. 아, 진짜 나도 그랬잖아, 어때? 아, 짜증나, 진짜. 아니, 내가 뭐 말라고 했냐면, 텐씨. 네. 우리 봐봐요, 여기. 이거, 여기 진짜 딱 통창 만들어놓으면 진짜 이쁠 것 같잖아요. 네, 여기 뒤에 정돈 좀 해놓으면 충분히 이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통창 하라고 크게 만들어놨네. 저쪽 끝에 보시면, 예, 문틀이 일반 한옥 문틀이 아니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집은 곧 무너지겠네요. 아니, 네. 여기는 무슨 공간이길래? 그러니까요. 여기 이렇게 다이 같은 거 있는 거 보고 여기 동그라미 있는 거 보니까 뭐 주방이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드네요. 그쵸? 연탄 그... 맞아 맞아. 빨리 와요. 아, 왜 이렇게 무섭지? 네, 또 이렇게 오시면 이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오, 이거 문을 어떻게 열지? 이렇게 합니다. 연기가 좀 늘었나요? 여기가 아까 저희 입구 있던 공간인데. 그죠? 네네, 원래 이, 네, 지금 이 문이 잠겨 있어서 저희 못 들어왔었어요. 근데 또 뒤로 오는 공간이 있어서 원래 사실 소개 안 해드릴 공간인데 경상 소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가 전업사로 썼던 공간이겠죠? 네, 뭐 사람 이제 전기 쪽 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정확한 곳은 모르겠습니다. 전업사라는 단어를 다 써요. 글죠, 글죠. 보시면 여기 그 난로가 있었겠죠? 왠지 저기 삼각형 저기는 TV가 있었겠죠? 전화기나? 네, 뭐 그런 느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꾼들은 이 전업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오기 전에 구글링을 한번 해봤는데 구글에는 뭐 딱히 정보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 공간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여기 포함해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집까지 해서 집이 리모델링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 바뀌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그냥 보일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집 바로 옆 공간이죠, 여기는. 네, 이렇게 공간들도 있고. 여기는 또 옛날 건물이 또 있네요. 그쵸? 아니, 땅이 흐벌날 거예요. 그니까요, 땅이 엄청 커요. 역시 부자가 사는 부자가 사는 집은 다르죠. 네. 집은 여기부터 쭉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집이 엄청 커요 지금. 그렇죠? 집도 크고 엄청 옛날 거 너무 딱 느껴지죠? 옛날 느낌이. 아마 여기는 주방 공간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와 보실래? 엄청 어둡습니다. 진짜 어둡는데요? 네. 잠깐만, 이거 저도 하나 후식해야겠어요.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아, 네, 여기가 주방 공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집의 맨 끝에 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마루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원래 주방 공간으로 사용했던 공간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문 창살도 여기 있는 거 보니까 환기 잘 되라고 작업해 놓으신 것 같고, 그 주방 가면 항상 별 까맣잖아요. 네, 그쵸? 네, 여기 아궁이 네. 있고 그랬나요? 네, 그쵸, 그쵸? 아, 여기, 이제 여기는 연탄 넣는 것 같은데, 그쵸? 연탄 넣을 수 있는 구멍도 있고요. 제가 현호 때문에 배웠죠, 이거를. 네. 주방이 상당히 넓은데요? 네, 주방이 엄청 커요. 이게
부잣집이 살았으니까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여기는 집 뒷 공간인데 여기는 방에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복도 같은 느낌일까요? 그리고 집이 사실 이런 집 구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또 여기 좀 연장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창고? 그러니까 담벼락에 바로 있는 거 보니까 위에 지붕을 연장하신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실내 들어가서 또 방 하나씩 보여드리죠. 네, 여기는 주방 바로 옆방입니다. 여기가 거실이겠죠, 그러면? 그럴 것 같아. 주방 바로 거실이잖아, 그쵸? 네. 보시면 층고도 꽤 높고요. 형광등도 이렇게 달려있고, 네. 뭐 집이 여기에 실내는 막 무너진 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쵸? 네. 집도 잘 있고요. 어떻게 왜 리모델링 되죠? 너무 궁금한데요? 아니, 구조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쵸? 네. 한번 밖에 마당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마루 한번 가볼까요? 네. 마루로 나가면 여기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주방 옆방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도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여기 상당히 넓은 편의 집이 있습니다. 이게 천장이 무너진 건 아니고 벽지가 내려앉는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집들 보면은 대부분 흙이 떨어져서 네. 벽지가 이렇게 축 처진 그런 상태더라고요. 막상 벽지 뜯어보면 흙만 떨어지고 뼈대는 거의 그대로 있었어요. 리모델링 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허물시더라고요. 여기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거 판자들만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특이하게 창문이 가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많이 무너졌네요. 네. 근데 이렇게 뭐라 될까? 이런 나무 저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뼈대들은 튼튼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지금 리모델링 영상 찾아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네. 진짜 뼈대만 튼튼하면 맞아요, 맞아요. 다 부시지는 않고 그러니까 흙 같은 거 다 떼어놓고 하면 고쳐지더라고요. 요즘 복원을 많이 하죠, 그죠? 네. 또 옆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마루네요. 네, 그렇죠? 네. 대청 마루 느낌 나는 그 마루고요. 여기는 보니까 오픈형이네요, 천장이. 오픈형에다가 여기에 뭐 물건 올릴 수 있는 대나무도 되어 있고 상량도 여기 있습니다. 정보가 상당히 높네. 네. 여기는 문이 엄청 큰데 한번 뒤돌아보여 주세요. 원래는 그렇죠. 문이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근데 또 여기도 이렇게 문 해놓으니까 이게 문이 네 개가 다 열리는 것 같아요. 봐봐, 밑에 보여주세요. 문이 다 열리는 것처럼 네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제 손을 타면은 부서질 것 같으니까. 나가서 가시죠. 시골집이 좀 불편한 점이 이거죠. 나가서 가야 된다. 나가서 가야 된다. 마루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맨 끝방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는 맨 끝방이고요. 여기로 가시죠. 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여기 좀 길쭉하게 방이 하나 딱 있는데, 저기 위에 적재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죠? 또, 여기 천장 뼈대가 딱 보이네요, 이제. 요즘 이런 걸 많이 걷어내시고 노출형으로 많이 하시죠? 네, 맞아요. 단열재 네. 다 넣으시고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층고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체질 높아지기도 하고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저요? 네. 서당계 그 1년이면 풍어를 아닌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집 옆에도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흙이 좀 무너지고 있고 이런 창문 틀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리모델링 하면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네, 아직 옆집을 또 들어가야 돼요. 너무 스케치 못 찍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해 떨어져가지고 스케치 못 찍을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보여드려야겠죠? 네네. 네. 그러면 저쪽에 좀 평범한 집이에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공간이다 라 정도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진짜 그냥 들어왔다 살아도 돼요? 여기 그냥 집이에요, 그냥 진짜 집. 네. 들어가시죠. 여기는 별로 안 무섭죠? 훨씬 낫네요. 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네, 맞습니다. 오. 들어가서 보시죠. 네. 보시면 진짜 실제 바닥도 네, 먼지도 별로 안 쌓여 있고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인데 아까 밖에서 문 안 열렸던 공간. 싱크도 새 건데?
싱크대가 하얗네요. 우와. 네, 진짜로 이거는 얼마 전까지 누가 거주하셨다가 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공사업 한다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이 좀 시원한데, 그죠? 네. 시원한 편이고, 천장을 보시면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긴 한데, 이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집이 엄청 크네요. 허벌레 큰데? 방이 너무 많아. 네, 또 여기 보시면 욕조도 있어요. 이런 양옥주택은 다 욕조가 있죠? 네. 그렇죠. 변기랑 세면대도 보이고요. 저 수도꼭지 올라가 있는데 물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단수됐나 봐. 여기가 이제 제일 큰 방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다시 또 라이트가 필요할 때가 왔네요. 네, 이렇게 방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선이랑 다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약간 작업 거실 TV? 볼까요? 아무튼 제일 큰 방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네, 제일 큰 방이고 방이 총 3개죠? 네, 이 방, 이 방 같이 있고요. 이 방이 조금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작은 방이에요, 여기 그렇죠? 네, 아들 방. 네, 장판은 걷어낸 상태고요. 여기도 인터넷 선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그러면 누구 방일까요? 여기는 당연히 부모님 방. 그럼 이 방은요? 그 방은 TV 보는 방. 그럼 이 방은요? 여기는 그러네. 올라가게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방도 엄청 넓은데? 그렇죠? 이 방도 엄청 넓은 편이에요, 지금. 넓고 높고 넓고 높네요. 그리고 이 건물 이 벽 넘어는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공업 아니 네. 공업사. 네, 공업사 아니 전업사. 전업사. 네, 전업사가 있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한다면 아예 전업사까지 다 커버려가지고. 아, 그렇죠. 그럼 엄청 커지겠죠. 아, 저는 아파트에만 이렇게 커튼 다는 공간이 이렇게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네, 여기도 이렇게 안쪽에 커튼 레일 박는 곳이 숨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1차적으로 뭔가 좀 수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집도 빨리 좀 예쁘게 바뀌어서 좀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목포집 그 주택 보여드렸잖아요. 2층 주택이야? 네. 네.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한데 생긴 건 다른데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실내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좀 예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중림동에 있는 집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집은 중림동에 가장 부자가 살았다고 해요. 이 집에 실제로 와보니까 마당도 넓고 집도 두 채나 있고 또 옆에 사무 공간도 있어서 정말 넓은 평수의 집을 저희가 봤고요. 특히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낡긴 했는데 뼈대는 튼튼해 보여서 리모델링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렸던 집은 집이 아직 튼튼하니까 어느 정도만 리모델링 해도 충분히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너무 궁금하고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로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